너무 많은데요? No. 괜찮아요. 더 나올 거예요. 오신다고 해서 제가 사장님 집으로 훔쳐왔거든요. 그래서 사장님 집에서 훔쳐왔다고요? 지금 딱 PC방 도착했어. 왔는데 일단 뭐를 좀 마셔야겠어. 너무 목말라.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. 오셨으면 드셔야죠. 그럴 줄 알고 준비하셨고. 아니 이거 존나 커요 이거. 아니 이거 아니 오자마자 그냥 쳐봤네. 아 이거 메로소사인데 맛있다. 물어보자. 갑자기 입이 좀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. 오 맛있겠다. 근데 이거 사장님 것도 훔친 거예요? 맞아요. 아 뭐 이거 근데 원래 이병에 나와요? 아니요 원래는 이병이 안 나오는데 그냥. 아 맛있어. 감자만 들이면 섭섭하죠? 원래는 저희가 냉동 치킨으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순살에다가 반죽도 직접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. 반죽을 직접 했다고요? 네. 닭을 잡아갖고 튀기는 거예요? 그렇죠. 닭 있어요 여기? 닭 있어요. 앞에서 잡아드려요? 어 보여주세요. 아 네. 그거 이렇게 주문 안 하고요. 그냥 오면 알아서 주세요. 이제 내가 하도 PC방 많이 돌아다니고 제 팬분이었던 분들도 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냥 오면 알아서 주시던데? 신메뉴 같은 것도 주시던데요? 제 성격 아시죠라뇨. 저기 낭만사랑님 아까 내가 글을 봤는데 그래! 차라리 인형이 왕창 쪄서 주비스 협찬이나 받아보자. 그래도 깨작깨작 먹는 다른 여자보다 인형이가 복스럽지 이러는데 아주 욕을 푸짐하게 하시네 그냥. 아 근데 배부르다. 아씨 나 좀 살 빠지려나 봐. 좀 배부른데? 우와 깜짝이야. 좀 많이 오늘도 시작하셔야죠. 근데 그 양을 조금씩 줄여서 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? 너무 왜요? 그게 아니라 저도 먹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 제 성에 안 차가지고. 아니 그거 아니 왜 먹는 걸로는 왜. 안 돼 여기 오실 때는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. 이제 시작이거든요. 계속 갖다 드릴게요. 그럼 조금만 천천히. 아니야 버무려도 드릴 수 있는데 버무려 드릴 거예요. 여기 노노노노노노노노 지금 충분해요. 필요하시면은 소리 있으니까. 근데 오늘은 다 치킨으로 두들겨 파시는데 튀김으로? 와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볶은 김치 있으면 딱인데 없겠지? 저기 볶은 김치 같은 건 없나요? 김치요? 치킨 무 드릴까요? 그냥 그 상관없어요. 치킨 무가 있다고 하시는데? 아니 양심이 없는 자를 말을 어떻게 그러면 먹고 싶은데? 땡큐. 아이씨 나는 병아리 따위에 굴하지 않아. 야 지금 벌써 배불러 어떡하냐. 사장님 음식이 끊기잖아요. 빨리 연결해서 내어주세요. 아 그럼 여러분 저도 먹는 양이 한정적이에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포기 그, 나가고 있어요? 아 네 그 포기 나가는데 좀 천천히 좀 달라고 해주시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. 천천히 드시네. 네. 아니 네?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더 줘야겠네. 아니요 안 되겠네. 안 되겠어. 예? 저도 양을 줄이진 않을 거예요. 아 잠깐 동물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이렇게 못 먹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천천히 아니 국물 먹고 싶으시대요? 내가 뭘 천천히 나와서 불만이야. 아니 이걸 나 어떻게 먹어. 아니 배불러 죽겠다고. 나 도시락도 안 갖고 왔어. 내가 오늘 조금만 달라고 말했다면 약속까지 하고 왔다고. 아 달달한 메로소라고 나는 틈새라면이 진빵이지 사장님. 아 맛있네. 맛있어. 나 새로운 짜장 떡볶이부터 한번 먹어볼게. 일단은 먹어야지. 와, 아 여기 개꿀인 게 진짜 이 수란이 너무 좋아. 빨리, 감자, 감자, 발사. 개맛이 있긴 하네. 그거 너무 많으니까 뭐 먹부터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사실 제가 이실 짓고 얘기할 게 있어요. 오늘 정확하게 2시쯤에 가정식 백반 때리고 왔어. 육개장이랑. 나 이렇게 많이 또 먹을 줄 몰랐지. 아 맛있어. 어머 한 명 어디 갔냐고요? 아 제 남친이 남친이 두고 갔어요. 왜 이렇게 자기 안 오지 우리 자기? 전화 한번 해야 되나? 아 진짜 미치겠네. 엄마 더 주지? 이거는 진짜 과소비야. 나도 다 먹어. 약간 자상한 거 같은데 아니야. 뭔 느낌인지 알지? 자상하게 이것도 드시고 저도 드세요. 특별히 챙겨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진짜 양을 너무 많이 준다.
제가 조금씩만 달라고 내가 진짜 시작하기 전에 당부를 엄청 했어. 제발 주시는 건 알겠는데 나 조금씩만 달라 제발. 진짜 너무 부탁드린다. 나 원두가 아니. 필요하다. 국물이 필요하다. 국물이 필요하다. 국물이 필요하다. 니는 내가 게임할 때는 120명밖에 안 보면서 먹방하니까 바로 이게 275명이 된다고?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? 너네 진짜 미쳤니? 내가 어? 그래도 이름에도 게임 유튜버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시청자가 이렇게 돼버리면 좀 열받잖아요. 야 진짜 계속 사람 느는 것 봐 시청자 진짜 실망스럽다 님들. 그래요 먹방 스트리머 인정해요. 그래요 먹방 스트리머 인정할게요. 저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5분 이상 텀가 아 진짜 안 된다고요. 메인 메뉴 많이 드셨으니까 디저트. 아 사장님 진짜 어떻게 좀 해주세요. 되게 잘 드시는 게 보기 좋네요. 어디세고 먹방 본 것 같네요. 뭐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여워서 먹지도 못하겠어. 오 맛있다.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? 이렇게 해서 3,000원. 어? 하지만 시청자분들 오시면 2,500원. 투수들이 오면 내 이름을 닉네임을 얘기하면 500원 할인? 그리고 만약에 좀 오래 계시고 낭낭하게 드신다 그러면은 서비스는 제가 알아서. 인형님 이름 이게... 달고 외상해도 되죠? 그러면 아, 내 이름을 달고 외상을 해 절대 안 돼. 제 이름 달고 외상 안 돼요 알았죠? 여러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로 잠깐 오메카세씩 잠깐 쭉 주신다 그러고요. 이거 붕어빵 인형 투수라고 말하면 시청자라고 말하면 500원 할인해 주신답니다. 맞죠? 오케이. 야 무슨 내가 내 투수라는 게 부끄럽게 뭘 어떻게 말해야. 여기 지금 내 시청자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 손 들어봐. 야 나 진짜 아 자꾸까지 열어야 돼. 먹다가 자크 열면 진짜 안 좋다던데. 아 진짜 너무하네. 아니 사람이 자크 열었는데 먹다가 자크 열면 안 좋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. 그냥 인형님 적당히 먹으세요 하지 자꾸 푸른 사람한테. 와 이것 봐. 아 어떻게 살려줘. 아 혹시 소화제를 누가 이렇게씩 먹어요?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소화제를. 그리고 아니 아이스 스포인이어서 극률 아닌가요? 맞아. 이거 시원해요? 시원하죠. 알겠습니다. 오 시원해. 죽을 거 같다면서 왜 움직이 입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. 맛있으니까 자꾸 먹는 거란다. I am 피그예요. 뭐해 뀨.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빨리 안녕히 계세요.